이럴 수가. 우리 반 아이들 전체가 돌이 되어버렸어. 우린 전자실드 덕분에 돌이 안 됐나 봐.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? 이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렇게 만들었나 봐. 손대지 마!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. 알았어. 근데 저 조각상이 이집트에서 왔다고 했었지? 혹시 피라미드의 저주 같은 거 아닐까? 피라미드의 저주? 피라미드의 저주는 처음으로 피라미드를 발견하고 도굴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생긴 전설이지. 한참 뒤에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1200년 된 곰팡이였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, 아직도 사람들은 18세의 나이로 일찍 죽은 투탕카멘의 저주라고 믿고 있어. 피라미드의 저주라. 원래 저 조각상이 이집트에서 왔다고 했으니 이집트로 직접 가봐야겠어. 뭐?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들어가 보려고? 안 돼! 너무 위험해! 그러다가 우리까지 저주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! 무슨 소리야! 우리 반 친구들이 전부 돌이 되어버렸다고!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건 우리들밖에 없잖아! 무슨 일이 있어도 저주를 풀고 친구들을 구해줘야지! 안 그래? 그렇긴 하지만... 셜록, 너무 멋지다! 어머! 드디어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네? 깜짝이야! 레이첼, 넌 괜찮니? 어떻게 돌로 변하지 않았지? 얘네들 왜 이래? 나는 잠깐 졸아서 괜찮았나 봐. 일어나, 루팡!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어. 출동해야 하니까 정신 차려. 아니, 루팡도 돌이 안 됐네? 어떻게 된 거지? 돌이 된다니 무슨 소리야? 얘도 나처럼 살짝 졸아서 그런가 봐. 정신 차려, 임마! 지금 이 학교에서 저주에 안 걸린 건 우리뿐이야. 나하고 에거서, 왓슨, 으뜸이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해 이집트로 갈 거야.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친구들을 보살펴줘. 부탁한다! 저주는 내가 꼭 풀어올 테니까!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? 샬로, 일단 아빠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자!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. 일단 뛰자! 누나, 이번엔 무슨 사건이죠? 이집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, 피라미드에 있던 미라가 사라졌대. 상금이 무려 1억 원! 사라진 미라와 피라미드에서 나온 조각상의 저주라. 두 사건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추리할 시간 없어. 상금이 1억 원이라고. 다른 사람이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하는 거야. 좋아요. 이것만 해결하면 아르바이트 인생도 끝이다. 아빠!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온 조각상이 우리 반 애들을 돌로 만들어버렸어요! 어떻게 해야 하죠? 그렇다면 피라미드 안에 있는 왕의 미라의 저주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. 박사님께 갈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집트로 출동합니다! 샬록! 잠깐만! 뭔가 허전하지 않니? 그러게! 늘 있었던 누군가가 없는 것 같은데. 맞다! 왔음!